카이스트 외국어 전형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까지는 2021학년도 9월 학기 기준으로 특히 지원 자격의 변화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출국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사유서 제출하는 거, 그리고 온라인 성적 리포링하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리터닝 보아 그리고 싸임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저 홍삼영 원장이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카이스트 2021학년도 주요 사항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요강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외국고 지원 전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외국고 전형으로 입학처의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집 요강 관련해가지고서 확인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40명, 그렇죠. 많은 인원이고요. 9월 학기이기 때문에 또한 매력이 있죠. 그래서 다른 미국 대학이나 또 캐나다 또 그 외에 유럽 대학들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가을 학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지원 자격 부분 것은 신분적인 부분입니다. 즉 실적 관련되는 별도의 학력 지원 자격이 따로 있고 신분 지원 자격이 따로 있음에 주의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원 자격은 신분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 학력 자격이 아니죠. 학력 자격은 별도로 있습니다. 즉 SAT, ACT, 그리고 A-level, 그리고 IB 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필수적이었는데 2021학년도 금년 가을 학기만큼은 예외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즉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성적을 받은 학생은 제출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분 자격입니다. 신분 자격에 있어서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적 기준과 그리고 지역 기준이에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적과 지역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국적은 한국 국적이다 아니면 한국 국적이 아니고 다른 외국 국적이다. 지역은 한국이다. 그리고 외국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외국에서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기관을 이수한 자여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요소가 한국 국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외국 국적은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마지막 3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인데 한국에서 하면은 여러 가지 그냥 한국의 국내 전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고 전형에 해당이 안 되고 외국 국적인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도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외국인 학생 역시 해당이 안 됩니다. 핵심은 외국에 있는 한국 학생입니다. 그래서 속인주의 기준으로 국적은 한국이고 속지주의 기준으로 지역은 외국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학생들이 준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 해외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지 가능하다. 플러스 표준 학력 자료 SAT, ACT, IB, A-level 이와 같은 성적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가 지금까지의 카이스트 지원 자격이지만 2021학년도 가을 학기만큼은 예외적으로 선택적으로 SAT, ACT, A-level, IB 성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다음 전형 방법 및 절차 관련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입학 지원서 자기소개서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어요. 원서 작성하고 자소서 작성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추천서가 있었어요. 추천서는 결제를 하면은 그 추천자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전용료 결제
교사 추천서 입력, 전형료 결제 후 교사 추천서 입력인데, 결국은 추천자는 전형료 결제 전에 확정된 그러한 추천인이 추천서를 결제 후에 입력해야 된다. 스캔 파일 업로드고, 그리고 접수가 완료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적으로 온라인 접수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 부분이죠. 네, 오늘이 지금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조금 조만간에 이제 지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는 마감이 됩니다. 서류 업로드 부분 것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월 15일까지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전형료 결제 후 서류 업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 업로드 기간 중에 제대로 서류를 준비가 안 되고 또 준비가 됐는데 업로드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인과 인증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교사 추천서 입력입니다. 마감 일시까지 교사 추천서가 일단은 결제하기 전에 추천자가 확정돼야 되고요. 결제한 후에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28일까지 전용료 결제가 끝나면은 28일 이후로 일반적으로 교사 추천서 링크가 교사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교사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3월 26일 날 이루어지고 최종 합격자 추가 서류 제출 관련되는 것은 여유 있게 여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소서 관련한 항목 분석은 별도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는데, 다른 대학에서 볼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소개서 증빙 서류예요.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카이스트는 이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최대 3개까지 제출이 가능해요. 5개 항목 중에서 자기소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그 번호에 해당하는 5개 모두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제출을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소서 문항, 페이지 문항 하단에 스캔 파일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 것은 또 자소서 증빙 서류를 나중에 아포스트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추후에 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캔해서 제출하고 나중에 꼭 인증을 받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소서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도 카이스트만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또 추후에 아포스트 인증에 일반적으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에 해당하는데 카이스트는 자소서 증빙 서류도 아포스트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 한 부, 에카데믹 어드바이서도 괜찮고요. 스쿨 카운슬러 선생님, 홈룸 티처, 특히 수학이나 과학 교사 이 부분과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운슬러 선생님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헤드메스터나 또 홈룸 티처 다 좋습니다. 본인이 아는 부분이 하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 해당 고등학교가 이전돼가지고 다른 국외고, 해외고로 전학을 갔거나 한 경우에는 이 마지막 학교가 아닌 교사도 추천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고 또 자신을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알고 있는 학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사가 해당 학교의 학교 이메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프로파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스쿨 프로파일,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이 부분 것은 다른 대학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전형료 결제 후 스캔해가지고서 일단은 업로드입니다. 오프라인 서류 제출이 아니라 대부분 다 온라인 서류 제출이고 바로 스캔 파일 업로드 방식이라는 사실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인 시험 성적인데 분명히 지원 자격에다가는 이 얘기를 안 해놓고 제출 서류에다가 공인 시험 제출 부분 것이고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카이스트의 지원 자격인데 2021학년도 9월 학기에 한해서 이 성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SAT나 다른 시험을 못 봤던 학생들을 배려하는 부분이죠. 수학, 과학 한 과목 이상을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SAT 1, SAT 2, IB, A-Level, ACT 또 해당 국가의 그와 같은 성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아무리 카이스트가 최근에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한다라고 하더라도 수학이나 과학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AP 성적은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에요. AP는 물론 온라인 리포링을 AP를 합니다만은 지금 공인시험 성적에 AP 부분 것이 아니라 SAT, IB, A-Level, ACT 각 국가의 시험 성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Math나 Science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IB 했던 학생들은 뭐 하이레벨로 Math라든지 또는 Physics라든지 뭐 Chemi, Bio 이런 쪽 부분 것의 성적을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졸업 증명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졸업 증명서는 아포스틸 인증서류고요. 성적 증명서랑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자기소개서 입증서류도 나중에 아포스틸 또는 영사관 로터리 인증 필수서류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부득이 해외로 출국 못하고 국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관련되는 사유서를 양식을 줄 테니까 그 기준으로 맞춰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다시 여러분의 해당 학교의 카운슬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헤드메스터의 오토그래프, 그 자필 서명을 꼭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련해가지고서 해외에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부득이 국내 들어왔다가 못 나갔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국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자격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 때문에 부득이 국경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 사유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